저기 최양락 씨하고는 어떤 걸로 싸워요, 주로? 주로 다른 건 없고요, 술이에요. 왜냐면 최하나 씨는 평소에는 이제 맑은 정신은 하나 엄마 배려를 해야 되는 거고 역지사지야. 우리 집안의 가훈이 역지사지인 거 알지? 항상 배려와 예의와 매너와 항상 자기가 지킬 건 지켜야 돼. 알았지? 그래서 알았어. 그런데 30 몇 년 동안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. 나한테 늘 그러면서 왜 나갈 때는 멀쩡한 모습으로 나가다가 들어올 때는 시계도 잊어버리고 밤새 죄 잊어버리고 양말도 어디 신발도 하나 이래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전화를 안 받아요. 최홍영 씨는 전화 받아요? 아, 전 꼬박꼬박 받죠. 아내가 할 때? 아, 무조건 받죠. 어떠한 상황에서도요? 정말 한 10번 걸면 8번은 받아요. 최하나 씨는 한 번도 안 받아요. 근데 이게 그 급하면 문자해라. 근데 양락이 형 그 편 듣는 게 아니고 원래 술 좀 좀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잘 확인 안 해요. 아, 안 봐요. 예, 예, 예. 안 어떻게 봐요. 보면 홍림이 형이 더 좋은 남편 같은 느낌도 드네요. 그렇죠? 어. 그래도 저는 열심히 무슨 말을 들어가고. 그렇게 하세요? 아니, 제가 저는 집에 열심히 들어가고 돈 예. 열심히 보내다주고 전화도 자주 자주 받고 받잖아요. 그럼 뭐예요? 빚에 맨날 찌들죠. 아, 그거는 조금 있다가 예 예. 그 그거 아, 나 얘랑 안 맞아. 그 마이너스의 그 저 관련해서는 예 예. 똑바로 살란 말이야.